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원어 프로그램 중에 내 사랑하는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활용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책을 깔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얘 맨 위에 보면 성경 찾아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누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거 스크롤 하셔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1장을 누르시면 이 스크롤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1절 가고 싶다 그러시면 창세기 21장 21절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놓으시고 왼쪽 마우스로 커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정색이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나중에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한글에다가 갖다 붙여놓으시면 그대로 또 붙여집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개역, 한글, 개정, 공동번역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그 버튼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이니까 개역 개정에 놓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약으로 가고 싶으시면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성경을 찾는 그런 부분들로 꾸며져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이곳은 주석입니다. 그 마태복음 찾으시면 바로 이 마태복음 옆에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석들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활용하면서 읽어보는데 따로 주석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책이 좋은 게 원문을 가끔가다 여기다 풀어놨어요. 근데 그 원문을 아는 사람만 알지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법 같은 거를 풀어놨는데 깊이 있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있게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로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요 주석들을 풀어놨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풀어놓지는 못했어요. 안 풀어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다른 주석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 주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관주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눌렀던 만약에 민수기 1장 28절이다 그러면 민수기 21장 8절에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된 구절을 일일이 생각할 수도 없고 찾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요 밑에를 보시면 연관된 구절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원전 분해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6절에 보면 원전 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28절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바이블렉스는 문법 파싱이 한글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한 책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습니다. 파르 해가지고 숫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숫자 여기에 보면 P.NMS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P는 전치사라는 거고요. N은 명사, M은 남성, S는 단수, G는 연계형.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려면 영어로 된 것과 한국말로 된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책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것들만 활용하겠다 그러시면 그것만 활용하시고 밑에 문법은 바이블렉스로 활용하겠다 그러셔도 됩니다.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검색이에요.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 구절을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그 구절이. 근데 생각이 몇 장 몇 절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이 됩니다. 성구 찾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원이라고 치시면 되죠. 구원을 치시고 이건 엔터를 치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한 책은 엔터를 치면 안 넘어가요. 자, 여기 보면 전체를 누르시면 구약과 신약이
전체 구원이라는 단어가 쫙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말씀이, 그럼 구약을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싹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럼 원래로 왔죠? 그러면 구약을 안 하고 신약만 하겠다. 그럼 신약만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신약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아, 내가 몇장몇 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요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절이 몇장몇 절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시면 안 되고, 요걸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을 딱 누르시면 바로 요 성경 구절, 이 성경 있는 이 구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글에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왼쪽 마우스를 커서를 놓고 쭉 눌러주면 이렇게 검정색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컨트롤 C를 누르셨다가 한글 페이지로 가셔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열심히 이걸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다 쓰고 나면 이걸 다시 지우시고 또 성경 본문을 보시다가 또 어떤 본문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요 손꼽찾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치셨다가 만약에 사랑이다 사랑 치시고 나는 전체에서 하고 싶다 시작을 누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에 대한 모든 부분들 성경 구절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요것만 사용해요. 내 사랑하는 책에서 다른 거는 특별하게 보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수 있는 이 툴과 그다음에 장소 찾아가시는 거, 몇장몇 장, 누가복음 15장. 이건 절수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절수는 그냥 내려가시면서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만약에 눌렀는데도 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얘를 먼저 눌러야 돼요. 분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25절을 누르면 얘가 누가복음 25절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히 눌러지는데 어떤 때는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눌렀는데도 여기 있는 문법이 분해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누르시면 이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내 사랑한 책은 버전이 막 여러 가지로 깔 때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15장 4절에 이제 문법을 이제 풀어가려면 여기 있는 지금 문법들이 헬라어도 문법들이 다 지금 돼 있잖아요. 양한 마리를 잃으면 그랬어요. 자, 여기 잃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는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것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대한 뜻이 나와요. 지금 아폴림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파괴하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파괴하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파멸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건 완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헬라어의 문법은 조금 틀린데요. 여기 보면 V, P, A, A, N, M, 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V는 동사죠. 동사고 P는 분사입니다. 분사. A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능동태를 이야기하고요. N은 주격. M은 남성. S는 단수. 자, 만약 잃으면 그랬어요.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분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헬라어 해석하는, 문법 해석하는 그거를 보고 오시면 더 좋고요. 이걸 공부하시고 반드시 헬라어 문법 그 해석하는 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는 장방시예요, 장방시. 장소, 방향, 시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있죠. 방향. 목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시제가 현재가 아니에요. 그 전에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능동태는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잃어버려서 결국 1위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이 땅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냥 잃어버린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될,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사탄에게 원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전에, 과거에 이미 사탄의 짓밟혀, 원죄의 짓밟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이렇게 문법이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고요. 자, 이사야서에도 눌러보면,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멸시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에서 그가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이 VUPP로 돼 있죠. 이 이유는 푸알동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조 수동입니다. 강조 수동으로 완전히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수동은 수동인데 강조라는 거예요. 엄청난 짓밟힘을 당했다, 찔림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찔림당했다라는 걸 보니까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랄,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강조 수동으로 엄청나게 찔림 받았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의 상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카라는 단어죠. 부스러뜨리다라는 뜻이요. 그냥 상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부서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거죠. 죄를 깊이 뉘우치다, 으스러뜨리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 압박하다. 그런데 문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법이 똑같잖아요. 찔림, VUPP, 상함도 VUPP. 이 U가 푸알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푸알, 강조 수동.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상함은 막 그것도 으스러짐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악과 책적으로 마지막. 자, 여기 보면 나음을 입었다. 라파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자,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라파, 고침받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법이 VNPP예요. N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니팔령이죠. 자, 이 수동태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음을 입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리심과 고난당하심 때문에 내가 낫기 싫어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라라고 문법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 나음을 입었다, 아, 그의 찔림은 뭐 얼마 아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어라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도 내 능력, 내 힘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강조 수동으로 정말 짓밟히시고 수치당하시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정말 뼈가 막 박살낼 정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걸 여기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사랑한 책 바이블렉스, 이걸 통해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밝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들이 이걸 잘 활용하심으로 강단이 정말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활용법을 또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